임태욱 주심이 이 경기를 맡아주겠습니다. 신장차는 조금 있습니다. 네, 신장차가 있죠. 예. 아사쿠라카이가 172, 알라통 헤이리가 168, 4-5cm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5분 2라운드로 펼쳐지겠고요. 두 선수의 플라이급 경기 이제 1라운드. 시작됩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파란색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일본 아사쿠라카이, 왼쪽이 중국의 알라톤 헤일입니다. 자, 인사이드 로우킥. 살짝 이제 벗어나고 있는 알라톤 헤일. 헤이팅 시도. 아사쿠라.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일단은 뒤로 맞았어요. 들어가다 맞았네. 끝났어요.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동기면은 이번 예상이 너무 빨리 네. 맞아버렸는데요. 예. 예. 주는 대로 다 맞는다라는 거는 아. 레벨 차입니다. 예. 일단은 이 킥 한 방에 아주 컸네요. 아사쿠라 현재는 이번에 로데프시 연구원즈 32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팬들에게 그 이름을 확실히 찍고 있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그 적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그 정확하네요. 레벨이 다릅니다. 예. 레벨 자체가 다르고 예. 그냥 상대방을 컨트롤한다는 선수지 같이 싸우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아사쿠라 카이와 아사카이 미쿠루 선수까지 네. 이 형제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 강한데 예.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형보다 좀 더 유망주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예. 이는 깜짝 없어요. 알라탱 헤리가 한 대 맞고 레벨 차이 많이 납니다. 아, 여기서 그냥 뭐랄까요? 예. 전혀 뭐 수비 예. 동작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예. 것도 집착합니다. 여기서 일단 갔고 여기서 한 세 그릇만에 예. 따라갑니다. 하나 둘 셋 따라가죠. 그다음 여기서 바로 따라가서 정확하게 포지션 잡습니다. 아 정말 뭐 기계로 짠 것 같죠. 예. 이게 레벨 차입니다. 아찔했던 순간을 오히려 지금 알라톤 헤리 선수는 겪고 말았고요. 아사쿠라 카이 1라운드 약 한 20여 초 만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29초 만에 니킥과 파운딩에 의한 애프리스탑 TKO 블루코너 1번 아사쿠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땀방울 나지 않고 예. 이것도 준수하죠. 예. 이번에 로드FC는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아사쿠라 형제입니다.